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삼본양문교회 정영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고, 또 아니면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끝내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행복,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을 중심으로 세상 종말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성을 가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의 문제지요. 성경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 질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뒷부분을 하면 좀 반복이 많아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풍불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불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리다. 그런 바람에 풀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풀불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구원자라.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사업이든 또 질병이든 무슨 관계든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자녀에게 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자 하나님.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 이야기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 굴에서도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았던 것, 그래서 끝내 승리하셨던 것,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집어 던져졌지만은, 무덤에 내려갔지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방의 통치자,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삶의 구원자, 치료자, 선한 목자, 전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순간순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 세상 나라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장까지는 이방 왕들이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지혜와 총명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다니엘을 하여금 해석하게 했는데, 그러나 7장부터는 다니엘에게 직접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네 바람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그 네 짐승이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그러나 그런 날은 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표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그렇게 13년 동안 온 세계를 정복한 것 같아도 끝내 어떻게 됐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고, 로마도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지만 로마도 끝내 멸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초림하셨다. 오늘 보면 8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첫 번째 꿈과 환상을 본 후 2년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즉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환상이죠? 순양과 순염소 환상입니다. 우리 8장 2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향하여 바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다니엘이 일람 지방 수산성에서 환상 중에 을레의 강변을 보았어요. 그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지금 이곳이고 바람은 멀리 있는 을레 강변입니다. 그런데 그 강변에 순양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양이 동쪽만 빼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뿔로 들이받더라.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다. 얼마나 강하든지 말입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뭘 가리켜요? 메대 바사, 즉 연합국입니다. 메대와 바사, 메대 바사. 그런데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 와가지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무슨 말일까요? 전쟁 중에 머무를 곳이 없을 정도로 신색하게 세계를 정복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염소가 뭘 상징해요? 헬라 제국.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13년 만에 많은 세계를 정복해 나갔죠. 아주 빠르게.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데 헬라의 어떤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용맹, 정복력이 특출한 왕은 없습니다. 알렉산더보다 더 특출한 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순염소의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8절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가 죽고요. 헬라 제국은 통치권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지 22년 후 헬라는 네 지도자로 인하여서 분열됩니다. 첫째는 프톨레미, 즉 이집트와 소아시아 반도를 중심으로. 둘째는 카산더, 즉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 중심으로. 셋째는 리스마커스, 트레이스와 아시아 반도 지역으로. 넷째는 셀루쿠스, 즉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버렸어요. 구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시리아 지역을 통치한 셀루쿠스 왕조를 의미합니다.
작은 뿔은 셀루키스 왕조 때의 제8대 왕인 안티오코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켜요. 에피파네스.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는 좀 어렵지요. 그러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팔레스타인에 축출하고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와 정책의 명분으로 정치, 종교적으로 핍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이스라엘 땅. 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그들이 하늘 군대에 비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별을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여기서 하늘 군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여기에 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이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죽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요? 이유가 뭘까요?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40년씩 합치면 120년인데 그때 통일왕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곧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려갔는데 19명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걸 본 남쪽이다가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자,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8명은 선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또 여호사밧,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은 선왕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사랑의 매를 대신다 이 말입니다. 비록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곳이지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분명히 촛대를 옮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잠시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악인을 용납하신 이유가 뭘까? 첫째, 악인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한 근거를 삼기 위한 것이고, 둘째, 하나님 백성들의 연단을 위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메대 바사와 헬라 제국의 분열된 네 왕국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의 이상을 본 장소, 바사의 수도 옆에 수산성이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사람의 목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구약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한 모습이 역사의 순간마다 늘 나타나셨거든요.
17절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즉 환상 중에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에게 경배를 취하는 이유는 뭐냐? 천사 자체의 높음보다도 계시의 궁극적인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정한 끝에 이 말은 1차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핍박 사건의 종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대가 종료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사건의 종료와 그리고 재림으로 도래할 대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깊이 잠들매 이 말은 다니엘이 기절하여 정신을 잃은 겁니다. 다니엘이 정신을 잃은 이유는 뭘까요? 천사 가브리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천사 가브리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실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미약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장차올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거룩한 땅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뿐만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열강의 제국들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만 에피파네스는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적 그리스도 역시 사람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며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나타난 메시지가 뭘까? 첫째는 모든 묵시적인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종말의 때에 사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끝날까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고통은 영원합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다니엘과 같은 심각성과 진지성을 가져라.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현재에 당한 어떤 축복, 병 낫는 것 등에 대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하지만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요? 늘 이단들이 와가지고 언제 주님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많은 교인들이 재림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지성, 심각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심각성과 진지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날마다 부족하지만은 완전할 수 없지만은 신전의식과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조금도 차질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차질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차질이 없습니다. 미진함이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이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기뻐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작정한 기한이 있으며 작정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이 본 환상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모두 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읽고 안 듣고 그리고 요즘에는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이런 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외국에 갈 때 반드시 두꺼운 성경책을 먼저 우선 챙깁니다. 늘 내가 보던 성경책, 익숙한 성경책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CTS 도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 세상 종말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성을 가지고 대비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